이기광의 Colorful Life. Let's not gamble off on all the girls this year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친구 둘 다 사람이 길네요. 그냥 왔어. 언니 근데 지금 12시도 안 됐어요. 그래? 어. 왜 이렇게 일찍 끝난 거야? 좋은데 나는? 나도 좋긴한데 뭔가 할 게 없어서. 그치. 날씨가 너무 좋은데? 놀러 갈래 어디? 놀러? 어. 이제 할머니 댁 근처에 웨이크를 타는. 우와! 너 예전에 너 가고 싶다지 않냐? 저 진짜 가고 싶어요. 차 있어요? 없지. 어? 운전할 수 있어요? 나 초보지만 말 잘한다는. 아 진짜로? 일단 가자. 알겠어. 아 재밌겠다. 가자. 고고. 언니 믿어도 되는 거예요? 출발한다. 네. 탈까봐. 어머! 어머나 어머나. 아니 언니 왜 이래. 어머 언니. 아이고. 안 되겠다 언니. 제가 할게요. 제가 운전할게요. 저도 잘하죠. 아, 저 운전. 아, 믿어보세요. 언니보단 잘할 것 같아요. 일단 가볼까요? 응, 가자. Go, go. 그래서 어떻게 하지? 엄마, 야. 야, 니도 장난 아니네. 아, 죄송. 제가 아직 이 차가 익숙하지가 않아서. 내 차에 올라타. 언니 근데 저희 몸만 가도 되는 거예요? 이렇게 진짜 무작정?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. 야 원래 여행이란 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. 아, 원래 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야 되는 거야. 그렇긴 한데. 너 여행 자주 가냐? 아 저는 여행 없이는 못 살죠. 진짜?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나도 그런 거 같아. 오 좀 통하는데. 야. 예. 근데 여행도 좋은데 네. 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해요. 뭐? 먹고 운동하고. 또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. 뭐 좋아해? 수영을 일단 미쳐 하고요. 아, 제가 수원 물개라고? 어머! 저거 뭐야! 대박! 여긴가? 아, 창문 열어서 소리 질러주면 안 돼요?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면 저 사람들도 기분을 좋아한다고. 하나, 둘, 셋! 야! 아, 너무 웃겨! 나는 보트들 타고 싶어. 나 사실 웨이크보드는 조금 무섭고. 좋았다! 여기야? 대박. 약간 클럽 부킹 같은 느낌. 혼자 오셨어요? 아 혼자 오셨어요? 아 둘이 오셨어요? 둘이 오셨나?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우리 둘만의 클럽. 와. 경치가 좋다. 언니 우리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. 그래. 옷 갈자. 가자. 스테파니 리의 Colorful Life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초도 강추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, 네. 와. 물은 완전 좋아요. 완전 좋아하세요? 저는 약간. 약간 무소외도 할 수는 있어요.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와. 재밌게. 오케이. 와. 오케이. 오, 좋아, 좋아. 자세 좋아. 자세 재밌게. 돌리면서 그런 와, 잘했어요. 자, 아주 잘했는데 팔 당기지 마세요. 팔만 당기지 않으면 돼. 스파르타 안 했다 그거야. 너무 빡세. 아, 팔 너무 힘들어. 아, 내 있었잖아. 그냥 한 차로 뭐 한 40분인가? 40분 정도 왔나? 딱 노래 듣고 왔는데 여기야. 너 이제 회사 오고 적응도 좀 잘하고 있어? 잘하고 있어? 뭐 워낙 많이 낯선 환경에 많이 떨어져 가거든요. 오히려 저는
친구도 많이 만들었어? 회사에? 저는 항상 저 혼자. 항상 저 혼자 언니 아니? 아니 친구는 다. 야 저는... 나는! 언니는 언니 친한 언니죠. 아. 친한 언니죠. 그러니까 언니랑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서 왜냐면 언니랑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?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다 할 수 있어요. 진짜? 너무 좋았어요. 다행이다. 힐링? 완벽한 힐링? 난 아까 이게 제가 만든 호찌라는 브랜드인데 호찌 호찌 아직 타보진 않았어요. 근데 이게 뭔가 발이 묶여있고 뭔가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무서워. 사실 제가 미끄럼틀을 무서워서 안 타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서 안 타는 거예요. 미끄럼틀 말고 방망 써야죠. 방망 쓰는 거 간다